네, 저는 저 1973년도에 한국과학원 지금 카이스트의 구 명칭인데요. 그때 이제 재료공학과에 입학한 1회로 입학한 강석 중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16명이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과정 중에 프랑스에 그 유학생으로 가서 이제 198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1980년부터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요. 2016년 2월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하기 6개월 전인 2015년 가을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는 산업 부 소속의 출연기관,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그 원장으로 지금 와서 2년 반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국과학원은 우리나라 그때 국가적인 그 아젠다였던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 인재 양성,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설립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뭐 교수님이나 그 학생들의 그 뭐랄까요 그 의무감이나 사명감들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뭐 교수님 비롯해서 학생들 모두 아주 열심히 연구 공부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제가 한 학기 동안에 첫 학기에는 아마 대부분 그 홍릉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여튼 캠퍼스 생활만 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삼성전기에 간게 삼성그룹 전체에서 아마 우리나라 그 산업계에서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산업계 연구원으로 와서 1년 그 연구 연가를 보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그때 그뭐 좋은 그뭐 인상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실제 우리가 모르는 현장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 문제를 그 기초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그뭐그 고맙다 그럴까요? 아니면 삼성전기에서 만족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에서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이 이제 그 회사에 와서 연구소에 와서 그뭐 연구 연가를 한다든지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랄까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주년이 됐을 때에는 학문 적인 면만이 아니고 그 캠퍼스 내에 그 문화, 생활 이런 것들도 지원, 뭐 서비스 뭘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여튼 세계적인 톱10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뭐 국내에서 누구든지 와서 카이스트에서 꼭 보내고 싶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 뭐 외국 사람이라 그러면. 카이스트에 1년 와서 꼭 살고 싶다. 여기서 연구도 하고 생활도 하고 싶다는 그런 그 대학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